부천탑의 리더인 문계순 본부장님의 마무리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많이 떨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저처럼 떨고 계신 스피치 대상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 저처럼 떨지 말고 힘차게, 네, 그리고 당당하게 스피치하실 수 있도록 먼저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피치는요, 강남탑 소속의 이명미 스타마스터님의 승급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이명미 스타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안 들리시나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강남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소리 안 들리나요? 네, 들리는데 들리죠? 많이 예, 찢어집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뉴 스타마스터 임영민입니다. 예, 먼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훌륭한 탑 시스템과 노조원부 단장님, 여러 스폰서님, 또한 함께 해준 파트너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 선배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해모임과 그 어떤 화장품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건조한 피부가 변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승급을 통해서 애터미인으로서 성숙함과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우왕좌왕하던 때저 역시도 순간 멘붕이 왔지만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고 기회로 만들자는 생각에 또다시 파트너와 꿈을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스폰서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파트너들에게 될 수밖에 없는 애터미를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수 있었고 해낼 수 있었고 같이 하는 일이기에 함께 해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닌 처음으로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파트너님들 계속 직급에 올리면서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스폰서님들이 섬기고 또 결과를 보여주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리더스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미 스타마스터님,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네, 얼굴 저렇게 예쁘시고 반짝반짝한 얼굴을 더 보고 싶었는데, 네, 스피치 하시는데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그 말에, 저도 혼자가 아닌 함께 한다는 말에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명미 스타마스터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동료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큰 스폰서님 박수로. 사랑합니다. 파트너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미 스타마스터님의 마이크가 조금 지지직거려서 잘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마음으로 들으시고, 네, 다음 순서 넘어갈 텐데요. 다음은 또 승급 스피치이십니다. 부천탑 소속의 주순복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승급 스피치 듣겠는데요. 다이아몬드 주수목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탑 소속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주순복입니다. 늘 이렇게 스피치할 때 작은 떨림과 큰 용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남다른 승급 스피치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애터미를 처음 맞이한 건 올해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타격적인 그런 모습의 세월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일종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일대기의 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애터미를 접할 수가 없었고 또 애터미에 대한 이런 비전을 못 봤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다른 현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인데 사실은 부업인 이 애터미가 저에게는 주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서로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처음에 하재청 강영일 총장님이 저희 그 사무실에 오셨을 때 사실은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란 본부장님 또 우리의 무적함대 부천탁 소속인 문계순 본부장님을 보고 아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코로나에 모든 거를 그 비중을 두는 내용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맞춰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그 도전했을 때 어려움 없이 제가 승급을 했습니다. 지난 요번 5월 달에 판매사를 했고 다시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습니다. 모든 이에게 또 제 자신에게 제 가족에게 모두에게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건 애터미만큼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번에 우리 파트너뿐만 아니라 스폰서에게 여러 가지 재심 합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과 목표가 없었으면 이 내용에서 절대로 이 승급할 수 있는 대용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스피치 할 때마다 떨림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두려움은 있지만 사실 이 스피치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장 도전하고요. 이번에 모든 우리 부천탑 식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스폰서님들 또 파트너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주순복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순복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승급 스피치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재심 협력이라는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 만에 네, 팀장까지 갈 수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국장 도전하실 텐데요. 국장 도전하실 수 있도록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승급자분들의 스피치를 들었고요. 이제는 3분 스피치를 들으실 텐데요. 이분들은 이제 세일즈 마스터도 계시고 아직 세일즈가 되시지 않은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많이 떨고 계실 텐데 우리가 큰 박수로 응원해 드려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부천탑 소속의 세일즈 마스터 강선혜 사장님이십니다. 네, 강선혜 세일즈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세요.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페이스 세일즈 마스터 강선혜입니다. 저는 미술학원을 한 28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아빠하고 같이 부동산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가리키고 또 하나의 직업이 또 생겼습니다.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24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제가 처음에 그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 부동산 업계에 계신 사장님께서 놀러 오시면 뭘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하고 주시는데 항상 매일 받아서 먹고 있다 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게 뭐예요? 매일 이렇게 뭘 갖다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거 나 애터미인데 나 애터미도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런데 옆에 계셨던 엄마가 마침 그 튜어벌 칼슘을 애터미 거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여기 사장님이 애터미 하신다는데 엄마 우리 사장님한테 제품 구매해서 그냥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래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제가 애터미에 이제 알게 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이 부천탑에 그 스폰서님들께서 아침 제가 좀 부동산 중에서 제일 일찍 문을 열거든요. 근데 아침 뭐 8시 반 뭐 이렇게 됐는데도 오시는 거예요. 커피를 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성격이 좀 밝은 편이라 사람들 대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편인데 아 그래도 뭐 사업적으로 너무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셔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왜 애터미가 뭐야 좀 궁금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들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아침에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9시부터 거의 한 10시 반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줌 회의도 듣고 그리고 또 제 가까이 있는 지인들도 아침에 제가 깨워서 커피 마시러 와 사무실로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둘 뭐 셋 넷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모일 때는 또 여러분이 함께해서 애터미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애터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아침에는 회의를 하고요. 저녁에는 저희 부동산이 밥집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또 맛있는 밥도 먹고 단지 저는 코로나 수칙은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애터미에 대한 제품이나 여러 가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아 그러면 한번 그 애터미라는 거에 대해 애터미 그 사업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라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즈마스터 1학년이 이번에 되었는데요. 도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들 중에는 이번에 또 세일즈를 도전하게 되신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지금 세일즈 되고 팀장 가니까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달릴 때 좀 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말이 열심히 정신없이 달리잖아요. 달리다 보면 도착지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록 지금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세일즈 마스터지만 훗날 임페리얼이라는 도착 지점에 서게 되기를 꿈꾸면서 지금 달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면서 또 깨닫는 게 있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겁니다. 옆에서 해봐, 하자, 같이 하면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너는 하고 격려를 해주신 팀원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고요. 부천탑 대박입니다. 부천탑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1학년 세일즈 마스터 맞으신가요? 어쩜 네.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스피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파트너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모여서 같이 미팅하고요. 네, 강선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먹어봐, 발라봐, 써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었더니 좋고 써봤더니 좋아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고 너도 해봐 해서 애터미를 시작하셨고 11월 1차에 세일즈 마스터 하셨고요. 그리고 두 달 후에 1월 1차에 팀장에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재심 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선혜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께서 다음에 또 1월에 팀장 목표를 하시는데 또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인천 글로벌 탑 소속의 박태용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박태용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고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인천 글로벌 탑 센터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태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박태용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조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하지만 20대 중반에 한국으로 와서 휴년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 시점에도 부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직도 부자가 될 것이라는 신념에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모두가 아시듯이 제가 지금 밤낮 없이 애터미 사업에 푹 빠져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겠죠? 제가 꼭 정상에 올라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중국이 오픈하는 4월 1일에 결단을 내리고 7월에 팀장에 도전하였습니다. 팀장 된 후에 4개월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밤낮 없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며 월 2회씩 꾸준히 판매사 직급 유지를 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정직하고 따뜻한 후원을 하면서 살아있는 조직, 코로나 시기에도 두려움 없이 꾸준히 잘 성장하고 소비자 연결을 지속하면서 발전하는 팀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구 할 따위 없이 소중한 소비자님에게 겸손히 섬기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제품 전달을 하고 정확한 애터미를 공유하면 반드시 나를 믿고 따라오는 보석 같은 파트너분들이 채석처럼 솟아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애터미 사업이 진정 쉽고 재밌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좋고 저렴한 가격의 애터미 제품에 감동되어 꾸준히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단 아직도 많은 소비자분들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명품, 애터미 생필품 소비를 하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용하고 계시는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고 계시는 소중한 그분들에게 수당을 받으면서 소비를 하도록 바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저희 팀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사업자가 되어 발로 뛰다 보니 재심 합력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사업하기 어렵다는 일본에서도 리사 사장님, 청하 사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정말 멋진 인천글로벌 탑센터의 리더이신 이재호 본부장님을 정확히 복제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리더로서의 저는 12월에 샤론로즈 마스터를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가는 길에는 오로지 파트너분들의 발전과 성공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내일도 24시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애터미에서라면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생각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사원이자 바로 성공의 비법이라고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탑 산하 사장님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애터미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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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자 아자 화이팅! 네, 박태용 팀장님 착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7월에 팀장 가시고 12월에 국장 가시고 5개월 만에 이렇게 껑충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쳐야 미친다! 네, 정말 미쳐서 5개월 동안 뛰신 결과물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 사장님, 멀리 계신 파트너 사장님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외친 거니까 모두들 들으셨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긴장하고 계신 모습이 역력하신데요. 네. 일산탑 소속의 문문경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 마두탑의 예, 다이아몬드 마스터 문미경 인사드립니다. 예, 긴장했고요. 그리고 앞에 스피치 하신 분들을 보니까 역시 애터미는 하나인데 애터미를 만나는 그 경로가 다 다르구나, 과정이 약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88 서울 올림픽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남미 파라과이로 큰 꿈을 안고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 30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는 정말 성공해서 노후는 한국 와서 정말 룰루랄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1%의 의심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고요. 정말 마지막에 30년이 다 됐는데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저는 파산하고 정말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만 있었죠. 예, 여기가 한국인지 내 나라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예, 저희 바로 스폰서님인 김숙기 국장님에게 예, 해모임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해모임을 뜯어서 주시는데 사실은 그걸 딱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너무 저하고 딱 맞는 맛이었고 건강해지는 맛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터미는 저랑 관련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화장지도 쓰고 화장품도 예, 이렇게 구입해 달라고 해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 스폰서님의 권유로 예, 센터에 나오게 되고 센터에 나와서 어색한 표정으로 사운을 외치는데 그 사운을 외치는 순간 제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 석세스를 또 갔죠. 석세스를 가서 예, 우리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그거를 들으면서 아 여기구나. 내가 만들려고 했던 내가 꿈꾸던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구나. 나만 이 속에 쏙 들어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지만 예,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을 제게 펼쳐진 현실은 정말 깜깜한 바다
정말 불 하나 없는 그런 이 파도가 있는 바다 같았고요. 모래바람만 있는 그런 사막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스폰서님들이 저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서 정말 조금 조금씩 한 사람씩 소비자가 생기고 또 파트너도 생겼습니다. 파트너가 생긴 건 정말 유일하게 찾아낸 나의 친구가 내가 불쌍해서 물건 써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같은 팀장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하자 손잡았고요. 또 중국에 이제 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가셔서 센터를 열어서 정말 크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중국 사장님도 생겼고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노후를 또 준비를 마친 그런 사장님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다른 거 그리고 이 꿈꾸는 청년이라는 그런 별명을 너무도 행복해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 애터미를 전하고 계신 또 그런 파트너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제가 한 거는 진짜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비전을 알려주는 게 어쩌면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더 제 입장에서는 더 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니 뭐니 해도 살아서 움직이는 저희의 팀워크입니다. 나의 스폰서님들인 우리 국장님들 정말 어디든지 가면은 정말 100%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팀워크이고요. 그 위에 본부장님 함께하면 정말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아우라가 이르는 그런 팀워크이고요. 우리 총장님들 여기서 뵈면은요. 정말 100% 다 이곳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애터미의 비전을 알리고 있고요. 저는 내년 3월달 저는 묵은 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 3월달 한번 멋지게 국장 도전에 한번 힘써 볼 것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생긴과 동시에 저에게 그 막막했던 그 바다는 이제 등대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밝게 빛나고요. 저 사막 같았던 그런 황무지에서는 여기저기서 푸릇푸릇 정말 새싹들이 돋아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꼭 함께 성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스피치하는 저를 보시고요. 정말 낯선 이 한국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를 들으시고요. 힘내시고요.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문미경 팀장님 타산에서 희망을 찾아 성공까지 꿈꾸는 삶 응원하고요. 내년 3월에 국장 도전에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5분의 스피치가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5분의 스피치 하실 분들은 마지막까지 너무 듣고 싶거든요.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강남탑 소속의 이화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중국 교포이시고요. 12월 1차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떨리시고 긴장되실까요? 이화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이화 사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탑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화입니다. 저는 중국어 강사를 하였고 지금은 친정엄마와 함께 옷수선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애터미 제품은 치약입니다. 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장기간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제를 먹어야 했고 또 그 부작용으로 잇몸이 약해져서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애터미 제품을 사용해왔던 친정엄마의 권유로 치약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많이 아팠는데 해무임을 드시고 좋아져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애터미 제품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 소개로 우연히 안산 사랑방 미팅에 참석하게 되면서 김경희 본부장님으로부터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다 이해는 안 갔지만 또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3대 상속까지 된다고 하니 가능성이 보였고 열정적인 강의에 감동돼서 바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직 많지 않지만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선 가게 한켠에 애터미 제품을 진열하여 수선하러 오시는 손님들에게 기다리는 동안에 시식도 하고 제품 체험도 하고 제품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7번째 임페리얼 승급식이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생생하게 시청하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친정엄마와 함께 시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임페리얼 승급식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완전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무대에 섰을 때 얼마나 떨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성공해서 저 무대에 꼭 서리다는 꿈을 안고 12월 1차에 판매사에 도전하겠습니다. 판매사를 시작으로 스폰서님의 노하우를 그대로 복제받아 소비자를 꾸준히 늘려서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비록 이제야 판매사에 도전하지만 애터미가 제게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저는 또 친정엄마와 남편의 전폭 지지하에 내년 상반기에는 팀장에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12월에 애터미를 시작해서 올 12월이면 2년이 되어가는데요. 이화 사장님, 우리 정상에서 만날까요? 임페리얼 정상에서 만나시지요? 네, 네, 정말 당당하고 멋진 스피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니죠? 다음 순서는 분당탑 소속의 김영림 세일즈 마스터님의 스피치를 들어볼 텐데요. 김영림 세일즈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탑 센터 세일즈 마스터 김영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장여정 국장님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보험회사에서 출근할 때 지인으로부터 이제 애터미를 소개받았어요. 그때는 대중 명품이라는 이제 제품에 운동을 받고 제품만 이용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가 저한테 닥쳤어요. 보험 일은 대면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대면 상담을 할 수가 없고 저한테 위기가 닥쳤고 그럴 때 애터미 사업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되니까 애터미 사업은 우리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이제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워크로 한다는 것은 제가 저희 팀을 만나고 이게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힘들고 이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저희 국장님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고 저희 팀원들이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재심 합력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이제 멋지고 당당한 딸, 멋지고 당당한 아내, 멋지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저의 어릴 적 꿈을 다시 키우고자 합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꼭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내년 1월 달에 팀장 도전입니다. 저희 분당탑센터 파이팅이고요. 저희 팀 파이팅입니다. 우리 애터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네, 김영림 세이지 마스터님 웃으시는 미소가 너무 해처럼 밝아서 정말 보는 이로 인해서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시는데요. 네, 팀워크 천재를 이깁니다. 예, 김영림 우리 세이지 마스터님께서도 팀장 도전하시는데 정말 잘 해낼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산탑 소속의 김학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스피치를 들어보겠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김학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스피치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학인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학인입니다. 저는 온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제품 콩나물 시루가 인터넷으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을 때 저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안 소일거리 중에 콩나물 키우는 것이 인기였었거든요. 이조 전통 옹기는 물건 사입부터 포장하는 거, 반품하는 거, CS까지 100% 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애터미를 듣고 나서는 애터미는 포장도 안 해. 사실 옹기는 포장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무겁기도 하고. 아, 반품 처리도 안 해? 모든 거 회사에서 책임져 준다 하니까 제가 애터미에 대한 그런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가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이고 소비가 소득이 되고 또 서민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빅비즈니스라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가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주변에 사람들한테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때부터 저는 애터미에 미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듣고 열심히 좌측우측에 회원을 가입시키면서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과 수많은 성공자들의 동영상을 듣고 애터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애터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석세스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줌으로 하는 뭐 교육이라든가 뭐 스폰서님들의 미팅 주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빠지지 않고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에이코아를 실천하면서 열심히 애터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에 SNS상으로 열심히 애터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아리 판매를 하면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아리를 팔아서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팀장이 되었고요. 내년 3월에는 국장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일산 마두탑의 강영일 총장님과 또한 김정남 본부장님처럼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저희 스폰서는 모기복 국장님, 이봉수 국장님, 김동희 본부장님이신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힘을 빌어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애터미에서 성공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내 맘의 법칙 요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애터미에 미쳐서 일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학인입니다. 3번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인 팀장님께서는 스폰서 게임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나열하신 분은 지금 스피치 하신 분 중에 처음이신데요. 네, 김학인 우리 팀장님께서도 애터미 사업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재심 합력이기도 하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앞으로도 국장 가시는데 큰 힘이 되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스피치입니다. 네, 부천탑 소속의 이미령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스피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미령 인사드립니다. 저희 전직은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천직인 줄 알고 미용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있는 언니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역으로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단순 소비자였을 때 건강이 안 좋으신 친정 어머니께서 해모의 힘을 드시고 정말 많이 좋아지신 걸 보고 애터미가 단순히 저에게 해모임을 구입을 하는 마켓이 아니라 저희 미래를 바꿔줄 도구로 제 인생 후반부의 비전으로 다가오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제 좌우 라인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 있는 파트너들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스폰스님과 함께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시스템에 복제했더니 또한 열정적이고 애터미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열정적인 파트너들이 나오면서 9월에는 팀장을 갖고 내년 1월에는 파트너들을 팀장으로 5월에는 파트너들과 샤론 로즈를 목표로
미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회장님 말씀처럼 파트너들과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빨리 성공하시라고 기원하면서 저희 스피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영 팀장님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우신데 비결이 어떤 건가요? 시너지 앰플 쓰시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죠? 네, 네. 네, 시너지 앰플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 시너지 앰플 발라서 네, 이 미모로 더 사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모를 가꾸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민영 팀장님, 중국 사업에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네, 저희가 제가 이분을 저기 말을 할 때는 제가 본 게 있어요. 주무시는 분을 깨우시더라고요. 킨텍스인지 석세스인지 기억은 가물가물하는데 자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양미안국장님의 제품 강의를 듣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빵 터질 준비 되셨나요? 제품 강의를 들으면서 빵 터지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우리 양미안국장님 제품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준비 되셨나요, 부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명적인 매력, 부천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양미양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 제품 너무 많이 사업자님들이 많이 예뻐진 얼굴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도 예전에 비해서 바람났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뻐진 얼굴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우리 애터미 제품 쓰고 제품 안에서 얼마나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싼지 오늘 여러분께 사실은 화장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의견을 모아보니 지금 2+1 또는 3+1 행사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관계로 제가 행사 제품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제 보니까 품절난 거는 빼고 품절이 안 걸린 것만 오늘 강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꼭 애터미에 접속하셔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제품은 앱솔루트 헤어케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방 화장품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방 특유의 냄새가 한방 샴푸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쓸 수가 없었던 것이 이 한방 냄새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출시되었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곤 했는데요. 저희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여러분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상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한방 샴푸의 장점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00% 자연 한방수에 요즘에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 호르몬 이상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영양의 불균형 그 다음에 약물 또는 질병 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탈모를 진행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근이 손상되고 두피도 손상되고 그리고 주기가 변화하면서 이 생체 리듬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기존에 한방 헤어라인하고 달라진 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한방 헤어라인은 그냥 그동안에 이제 많이 출시가 됐고 저렴하게 많이 애용을 하던 한방 헤어 제품인데요. 여기에 애터미 생모단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담은 복합 한방 재료예요. 여러분, 딸기가 과즙이 엄청나게 많은 딸기 주스를 드시고 싶으시죠? 네, 딸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럽을 탄 이런 것보다는 딸기 과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딸기 육이, 과육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드시고 싶은 것과 똑같이 한방 성분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양 한방수인데요. 아, 이게 화면이 좀 지금 오락가락하지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100% 자연 한방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기와 천근과 그다음에 작약을 응축해서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이 특히 천근, 우리 앱솔루트 해모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이 샴푸 속에도 고유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생모단입니다. 진생모단은 10가지 복합 한방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머릿결을 보호할 수 있는 애기똥풀 하수호, 그다음에 구설초, 한련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상백피, 백선피, 당약,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피를 케어해 줄수 있는 천궁, 그다음에 백지, 천문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효능을 굉장히 극대화시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피와 모공을 막아 두피 고민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 인자들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국화산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열이 굉장히 이 두피에 열이 많아요. 탈모가 대체로 많이 진행되는 사람들은 보면 두피가 열이 많아서 이 모발이 색깔이 좀 노랗고 저도 약간 염색을 하지 않는데도 색깔이 좀 약간 노란 편이거든요. 이 두피에 열이 많기 때문인데 이 국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랗고 윤기 없는 모발을 검고 기름지게 만드는데 탁월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앱솔루트 화장품이 이 모발이 약하고 그리고 또는 이 열이 머리 부분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앱솔루트 화장 이 샴푸가 탁월하겠다라고 안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해심 탄모수인데요. 7가지 생약 성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한련초, 검은깨, 그다음에 오리, 고삼, 백화수호, 그다음에 생강, 인삼 이런 7가지 생약 성분을 수심 1만 미터의 압력으로 추출해서 저분자화 시켰대요. 저분자화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분자들의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두피 침투력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두피 속으로 잘 유해 성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행도 촉진시키고 탈모 방지와 발목까지 도움을 줄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샴푸에는 여기 보면 살리신산, 그다음에 판테놀, 그다음에 멘톨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멘톨이 좀더 특성화되게 들어가 있는 건데 굉장히 청량감을 부여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에는 징크 피리치온이라고 하는 것이 비듬이나 가려움이나 이런 것 등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 실리콘 처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 실리콘이 샴푸에는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풍성하고 조밀한 거품으로 탈모를 굉장히 완화시킨다. 그리고 촉촉한 볼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샴푸에는 세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주요로 들어가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많은 그 샴푸에는 실리콘이 과하게 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슈 성분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샴푸 가지고 좀 까다로운 그런 예민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거 들어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MIT, CMIT, 뭐 메틸 클로로 이소치아질리는 또는 메틸 이소치아질리논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유해 성분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면 세균을 막는 그런 항생제 같은 성분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PEG도 굉장히 유해하지만 시중에 많은 화장품에도 PEG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는 PEG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나 소듐 라우렐스 설페이트라는 이런 합성 계면 활성 재료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향을 믿고 샴푸를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메가 추출물로부터 나온 자연의 한방 컬러입니다. 뭐냐면 이 그 옥수수 그다음에 콩 뭐 이런 것들 메가 이런 자연 유래에서 많이 나온 성분이라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이런 성분이고요. 오리엔탈 스파이시 발사믹 타입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샴푸를 사용하면서도 그냥 향이 기존의 한방 샴푸 같지 않고 굉장히 향긋한 향이 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탑 부분과 미들 부분 이런 식으로 위에 부분은 이제 감귤과 허브 향이 나고요. 가운데는 이제 자스민과 장미 향이 나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머스크와 우디 향이 난대요.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향이 좋네 라고만 사용해봤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더 느껴보면서 정말 이렇게 여섯 가지 향을 제가 맡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저희 앱솔루트 향 한방 샴푸임에도 불구하고 한방 샴푸 같지 않은 이런 것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3+1이거든요. 115,500원에 4세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 오늘 꼭 접속하셔서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네, 다음 제품은 이제 다시마 간장인데요. 2+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에 3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장 다시마를 다시마 간장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마가 굉장히 천연 조미료다라고 해서 글루탐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조미료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죠. 그래서 맛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자연 재료로 기장산 다시마, 대파, 양파, 건멸치, 가스오부시, 건표고, 그다음에 건보리까지 100% 자연 재료로 사용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바로 TN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백질 함량 평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TN 지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장의 품질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이 TN 간장을 시중에서 금, F 뭐 이렇게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노란색 딱지가 붙은 그 간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간장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런데 그 간장의 TN 지수를 보니까 TN이 1.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급 정도다. 그래서 저희는 이 TN 지수가 1.7 이상으로 특급 정도의 특급 레벨의 간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간장협회에서도 특선을 받았고요. 이 TN 지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깊은 향과 맛이 나는 고급 간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다시마 간장을 팔아보니까 다시마 간장이 며칠 전에도 손님이 너무 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내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사장님 이거는 간장을 물이랑 좀 섞어서 드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고 뭐냐면 나물이나 겉절이 그 다음에 김치 양념 버무릴 때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떡국이나 국수 그 다음에 뭐 수제비 국물 이런 거 할 때는 1:15로 섞어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각종 요리 국물 맛을 낼 때는 1:12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자연이 내린 선물, 자연 발효, 천연 다시마 간장 여러분 오늘 2+1 행사를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시팩입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애용을 많이 했거든요. 손님들한테 젊은 엄마들한테 이거를 비닐팩에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된장찌개 끓이고 뭐를 끓일 때 한 팩씩만 그대로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들었냐면 멸치, 다시마, 새우, 북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멸치가 50%, 다시마가 25%, 새우가 12.5%, 그 다음에 북어가 12.5%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이제 캔맥주를 한번 마시는데 안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이 다이어트 때문에 살도 찔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시팩을 봉지를 뜯어봤습니다. 뜯어봐서 안에 내용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우에는요, 새우 꼬리의 망가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새우 수염이나 꼬리의 망가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중에도 다시팩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갈라봤을 때 굉장히 꼬리가 망가져 있거나 머리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거가 많은데 저희 애터미 제품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절대 품질의 제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새우 꼬리의 망가짐도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처럼 맥주 한 잔 없을 때 하나 따서 하나씩 드셔보시면 아마 감동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 국물 한번 우려낸 거 한번 볼까요? 한 팩으로 국물을 이렇게 예쁘게 노랗고 예쁘게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칼국수, 수제비 이런 것도 맛있게 끓여 드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요. 3+1 행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13,800원 가격인데요. 3+1 행사에 거의 10,000원 정도의 가격에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오늘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용해 보시고 오늘 꼭 구매해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대접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행사 제품이 있는데요. 손소독제. 지금 이게 2+1 행사를 하고 있어요. 두 개를 주면 하나가 더 오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에탄올이 72.8%인데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써보시면 살 수밖에 없는 향이에요. 제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그 전에 애터미의 이제 손소독제 겔이 나오기 전에 약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약국 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들도 전부 다 약국에서 산 일반 제품을, 왜냐면 에탄올 냄새가 너무 과하게 짙어가지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저희는 손소독제 겔이 로션을 바르듯한 그런 냄새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할인 행사 할 때 꼭 기회를 잡으셔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행사 제품은 물론 PB가 높은 제품을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당장 저렴하게 애용해 보실 수 있는 2+1, 3+1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애터미 사업을 지금 한 3년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1월 1차에 본부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해낼 거고요. 애터미는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에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 성공 도구로 꼭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유? 치명적인 매력 맞지유? 네. 네, 바람난 얼굴이다. 심지어 다시팩을 뜯어서 안주로까지 드시는 이 엉뚱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과학 강사를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살살살살 나오십니다. 이래서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1, 3+1 강의해 주신 우리 양면국장님 정말 정말 잘 들었다고, 네, 감사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비전 강의를 드리려고 마지막 타임에 이 순서를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핫하시다는 거 아까 광고 드렸죠. 인사이트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점점점 매일매일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미녀 스타 강사이십니다. 김정남 본부장님, 비전 강의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들려주면은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탑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1년 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잖아요. 이 줌이라는 어플이 있는지.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저희가 진짜 이
비대면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하나 진짜 무너지고 있었는데 요 줌이라는 누가 개발했는지 똑똑한 어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한 350명, 400명 가까이에 계신 탑과정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출근하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곳에서 제 소개를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도 제가 어느 라인에 속해 있는지 저희 총장님들의 이름을 조금 불러보고 싶은데요. 제 바로 위에 총장님은 하재천 강령일 총장님이시고요. 그 위에 계신 총장님은 백성옥 총장님이시고요. 그 위에 계신 총장님은 서재영 박재숙 총장님이고요. 그 위에 계신 총장님은 한성현 총장님이시고요. 또 그 위에는 당연히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이시겠죠. 저는 요 라인에 속해 있고요. 오늘은 우리 강령일 하재천 총장님 산하가 탑조에 봉사를 하는 날인데 그중에서 우리 문계순 본부장님 산하가 담당해서 하고 계셨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리더의 메시지를 부탁하셨는데요. 사실 리더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요. 조금 정정할게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의 메시지인데요.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산하에는 팀장, 국장, 본부장 이렇게 팀장 그 직급별로 교육하는 그 커리큘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개인별, 그룹별, 라인별, 상황별, 감정, 자기 개인의 감정별 다양하신 분들이 아침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출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제 산하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자는 이 진행하는 것에 사실 결론은 일하자는 거예요. 빨리 우리 졸업해서 우리 멋진 꿈을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소비자를 만들 때는 물건은 싸고 좋아서 제가 쓰기만 할게요. 라고 하지만 이 일로 같이 돈을 벌어보자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아, 애터미는 물건은 싸고 좋은데 애터미는 돈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불편한 진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혹시 우리들도 이분들이 말하는 돈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혹시 증명하고 다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사실 애터미 시작해서요. 1년 정도 하면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게 정상이고요. 또 한 3년 내지 5년 정도를 하면 리더스 클럽을 가는 것이 사실 되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1박 그 석세스 세미나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이런 곳에서 직급자들이 정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더스 클럽이나 뭐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리더스 클럽 이런 컨퍼런스에도 들어가 보면요. 매달 매달 정말 연봉 1억자, 2억자, 4억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여러분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그렇다면 애터미는 돈이 안 돼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 그런데 애터미는 돈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나는 돈 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요. 해답을 드리려고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애터미 되게 상식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얼척이 없을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리는 말이. 여러분 애터미에서 일을 하면 돈이 되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그 말 누가 몰라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 일을 정말로 제대로 매뉴얼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3개월, 6개월 팀과 함께 조금 늦으면 1년 정도 되면요. 전부 다 오토세일즈 마스터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급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당을 보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후원수당은 마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급수당은 15일 단위로 마감이 있죠. 이곳에 여러 단계의 직급이 있을 텐데요. 저도 직급은 스타마스타거든요. 그런데 제가 15일 말일에 저의 인정 마감되는 직급은 스타마스타가 아니에요. 제가 만일 다이아몬드로 마감을 한다면 저는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만일 제가 샤론노즈로 마감을 한다면, 아니면 샤론노즈인데 내 마감이 세일즈로 에이전트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본부장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요. 우리들도 이야기하는데 에이코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에이코아를 성실하게 매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스케줄표에 빡빡하게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약속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은 했고 줌의 시스템에 참석은 했는데 혹시 갈 데가 없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예, 빡빡하게 매일매일 막 스케줄이 딱 채워져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3개월, 6개월에 오토세일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 곳이 나 어디 가지? 갈 데가 없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곳이 일주일, 열흘째 갈 데가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에이코아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고요. 제가 에이코아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에이코아는 제가 한 번만 읽을게요. 뭐 우리 이덕우 단장님께서, 임페리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책 읽기 하루에 15분 정도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VOD 시청입니다. 요 두 가지를 왜 해야 될까요? 저희가 세 번째는 미팅 참석이고요. 이 미팅 참석에는 시스템 참석인데요. 뭐 되게 많죠. 회사 시스템, 목요 세미나, 뭐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하는 세미나, 탑에도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금요일 저녁에 하는 뭐 성공 스쿨, 사업 설명회, 일요일 오후 3시에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이곳에 와서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거하고 책을 읽고 VOD 시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발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폰서들이 시스템에 나오세요. 세미나에 나오셔요. 그래서 앉아서 듣는 거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애터미를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다양한 책을 사서 책을 펼쳐서 읽고요. VOD를 내가 찾아서 읽어보는 이 자발적인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요. 애터미에서는 성공이 늦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미팅 참석인데요. 이 포괄적으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스템 참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붙이고 싶은 건 올이에요. 어떤 분들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곳에 아침에 줌에 출근하신 분들은 전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부업자 사장님들이 이곘에 오셨다 출근하셨다는 거는 이미 마인드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애터미에 의외로 백수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매일 나가서 회사를 나갔어요. 일한다고 출근을 했는데 돈은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3개월, 6개월은 기다려주고 1년은 기다려줬는데 1년, 2년, 3년이 됐는데도 계속 돈을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뭘까요? 백수죠. 당연히 돈 못 버는데. 여러분 애터미에도 출근은 했으나 시스템에 참여했으나 요 에이코아를 하지 않는 백수들이 너무 많아요. 사장으로 생각하면 사원이 출근을 했는데 일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시스템에 오시고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올 참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부업자들은 올 참석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올,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품 애용입니다. 전 제품을 애용하셔야 돼요. 제품 애용 안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쓰고 뭐 해주면 그러면 매출 나서 성공하지 않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성공이 느려요.
저희 일은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요. 물건의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애용을 하셔서 감동을 아주 충만하게 채우시면요. 매출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제품 애용을 말해서 감동을 빵빵하게 채우신 분들은 소비자는 그냥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쇼도 플랜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비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팀이 꾸려지지 않고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빠진 거는 애터미는 숄더 플랜. 이 숄더 플랜이라 하면 보상 플랜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제품에 가치를 전달해야 되겠죠. 선크림 하나, 폼크린싱 하나, 칫솔 하나에도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보상 플랜을 반드시 들려주셔야 소개도 잘 나오고요. 사업자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품 애용 잘 안 하고 소비자 구축을 잘 안 하고요. 보상 플랜만, 쇼더 플랜만 계속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또 성공이 늦고요. 또 하나는 상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하시고요. 여덟 번째는 실내쌓기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실내쌓기는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아직 애터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애터미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에게 실내쌓기도 해야 되지만 내 팀하고도 실내쌓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덟 가지가 오와 또는 일까요? 엔드일까요? 무슨 말이야? 네. 또는과 엔드는 되게 다르죠. 책 읽기 또는 VOD 시청하시면 됩니다. 뭐 제품 애용 또는 쇼더 플랜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가 아니라 엔드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엔드로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져서 균형이 깨지시면요. 예. 성공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책 읽기도 하고 뭣도 하고 제품 애용도 쇼더 플랜도 다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고 3년, 5년 동안 했는데 조직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됐어요. 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게 빠질 수 있습니다. 7번 스폰서의 상담이 빠질 수 있어요. 7번은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예, 스폰서의 노하우로 방향성을 제시받지 않고 상담이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열심히 막 VOD 참석하고 뭐도 막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조직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1번 책 읽기가 빠진 거죠. 마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책을 읽어서 여러분 조금 싸움을 자주 하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분쟁이 많거나 오해와 편견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식해서 그렇대요. 무지해서 그렇대요. 모르기 때문에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많은 견문을 넓히고 나의 그 그릇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상대를 이해하는 기술이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미래 임페리얼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코아를 오하가 아니라 엔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 보시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초기 3개월이나 이제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열정이 되게 막 뻗치실 거예요. 지금도 앞에 스피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열정이 막 장난 아닙니다. 자,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죠. 이곳에 인내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정과 인내는 다른 독립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잖아요. 막 뚜껑 날아가서 막 당장이라도 막 한 달이 끝낼 것 같은 사람이 조금 있으면 뭐야?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정 관리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하고 싶은데, 나 조금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맥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팀장님들 방에 이런 톡을 띄웠어요. 여러분 혹시 인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인맥에게 찾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것에는 독립된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전도 있고 답도 있어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용기가 부족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용기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기 내셔서 얘는 좀 안 들어줄 것 같아, 거절받을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 용기 내셔서 한번 전화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스케치볼을 좀 채워보시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오늘 과감하게 찾아가시는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저 스폰서랑 좀 상담하고 싶은데 조금 그래 라고 했던 분들은 용기 내셔서 스폰서님에게 상담을 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조금 껄림칙했던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파트너도 누군가의 스폰서가 먼저 손 내밀거나 파트너가 먼저 다가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요. 용기 내셔서 먼저 한번 전화해 보시고 다가가시고 말 걸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엄청나게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파트너들도 보면 머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막 머리로 엄청나게 일한 거예요. 이 머리로 일했다기보다는 막 걱정이 태산이죠. 그런데 의외로 용기를 내셔서요. 발로 일하시는 분들은 말이 달라요. 해볼만 해요. 막상 가봤더니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용기를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간디가 이런 얘기했대요. 강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고. 예.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라고 해서 뭔가 좀 막혀있다면 우리는 조금 약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일해서 예, 우리 좋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기 내시고요. 내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스폰서님 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시고요. 또 스폰서에게 용기를 줄 필요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들이 호응 잘 안 해주면 스폰서님들도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용기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제 산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예, 감사와 용기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 여러분을 기운 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탑산화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강의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찔리거나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많이 찔립니다. 일을 하면 돈이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일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븐코어에 맞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부부장님 맞죠? 네. 우리 오늘 모두 13억 6,200만 원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이 의자가 다음 주에도 이 의자에 앉으실 거죠?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탑산화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손에 뭘 쥐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열정과 인내를 쥐든 감사와 용기를 쥐든 두 손을 불끈 쥐고 성공포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열정과 인내를 두 손을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모두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두 손 불끈 쥐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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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